공부하겠습니다. 제발 비, 기, 귀, 이, 제지, 첨야오. 공자님 말씀에 비, 기, 귀, 귀자는 귀신 귀자야. 그 귀신이 아닌데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첨하는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조상님 제사도 안 지내면서 다른 사람 제사만 제사 지낸다고 폼잡고 있는 거는 그 사람한테 아첨하는 말이다 이거요. 이해가 돼요? 비, 기, 귀는 그 귀신이 아니다라는 것은 위, 비, 기, 소, 당, 제직이라. 그 사람이 마땅히 제사 지낼 바의 귀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땅히 하지 않아야 될 자리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야. 첨은 구미야라. 첨이라는 것은 아첨할 빚자거든. 아첨을 구하는 거다 이거지. 다시 말하면 아부하는 거다 이거지. 반대로 여기는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야. 견의 불위 무용냐니라. 의리를 보고서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니라.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될 자리인데 하지 않는 거고, 아까는 하지 말아야 할 자리에 하는 거예요. 지이 불위면 시 무용냐라. 알지자지요. 알고서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할 때 용자예요. 용기가 없는 거더라. 한번 읽어볼게요. 제발 비, 기, 귀, 제, 지, 첨, 야, 오. 비, 기, 귀는 위, 비, 기, 소, 당, 제, 지, 귀라. 첨은 구미야라. 견의 불이 무용냐니라. 지 불이면 시 무용냐라.